다수의석. 장애물이 생기면 너무라고 국민이 힘을 준 것이니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태우라. 이재명 후보가 지난 11월 24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의회를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는 입법 거수기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너무 나간다면 민주당이 적절히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 릴레이 이재명 바로알기 캠페인을 주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쓴 책들을 읽고 인증샷과 독후감을 SNS에 올리는 재명학 열풍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고 견제하는 입법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을 징계하는 것이 민주당의 현 주소라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 시간, 이재명식 리더십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민주주의 및 정치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식의 거침없는 리더십은 과연 지도자의 덕목일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토론회는 사회진보연대에서 지난 11월 4일 발간한 소책자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 책자도 함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식 리더십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비판해 주실 인천지부 이아림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실 김진영 정책교육국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검찰개혁과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주실 허지선 광주전남지부 조직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국민의 머슴이라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11월 19일 대전을 방문해서 왕이 아니라 진정한 머슴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이 명한 것,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뿐이라고 덧붙였지요.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바를 실행하겠다는 뜻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의 리더십에는 우려가 따라붙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아림 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리더십,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뜻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국민의 뜻이라는 의미가 자의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많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여론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자료화면을 띄워드릴 텐데요. 2018년이죠. 2018년에 국민 절반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 다수의 뜻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난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또 기가입된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지점을 간과하는 태도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그렇군요. 다수결의 원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원칙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토론하고 그리고 증명하고 반론하고 서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회적 갈등을 다수결로 간단하게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네.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료화면을 봐주시죠. 국회 본회의 전에 법안을 심사하는 다양한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러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원래 국회법에는 다수결로 선출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다수파가 독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당 독식을 막기 위해 민주적 규범이 있습니다. 위원 선임과 위원의 배분을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이제 민주적 규범을 따라 그렇게 배분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물론 뭐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헌 당시에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독식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긴 했죠. 네, 정말 초유의 네. 사건이었죠. 네. 아무튼 이 본회의에 또 부의가 되더라도 또 그때에도 제도가 있는데요. 종국에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들어보셨죠? 네. 이런 이제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첫째로 소수라도 반대 의견을 개진할 그런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사실 이 반대 의견을 보장해줘야 된다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반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 세력이라고 해서 탄압해서는 안 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 이러한 원칙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허지성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러한 원칙을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회자께서 여는 말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 11월 29일에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8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 교수가 공개한 징계 청원서입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공약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비판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청원서를 보시면 이 교수의 페이스북 글들을 인용하면서 징계의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사실 기본소득이나 대장동 관련 비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제기된 비판들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부터는 비판과 당내 의견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는 것이지요. 후보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 봉사하겠다, 봉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원칙인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사례가 아니다라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가 연구기관을 적폐라고 지칭해서 논란이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적폐요?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이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이죠. 그렇죠. 이 후보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는데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페이스북에 5차례나 글을 올리면서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아니고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다 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이 정책 결과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고 연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반론하거나 설득하면 되는데 비판 자체를 묵살하는 태도는 굉장히 문제적입니다. 게다가 적폐라는 규정은 정말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반대 세력을 제거할 대상으로 선동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문제인지 좀 보다 깊이 있는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하림 처장님께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처럼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사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방해 세력이 정말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겠네요. 네. 이러한 논리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반대 세력을 제압해서 국민의 뜻을 관철시켜야 된다. 그런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상징적인 단어가 저는 적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개혁의 대상인 적폐 세력과 어떻게 한 무대에서 경쟁을 하겠습니까?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 현실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들을 두루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행위가 흔히들 생각하는 정치인의 기본 자질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방해 세력을 축출하는 것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그렇게 내세우는 것 같아 우려가 큽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해 주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보인 그런 경우가 있나요? 사례야 많지만 단적으로 최근에 보면 이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 환수법에 반대하는 세력은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면서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네, 제가 그 페이스북 글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네, 사실 이 대장동 비리 의혹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 이제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용도로 황급히 법을 발의한 거죠, 민주당에서. 게다가 이에 반대하면 오히려 공범이다 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사실 적반하장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네, 정말 그렇게 그죠. 느껴지네요. 네,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어떻게 비춰질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이 반대 세력을 규정하는 화법입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적폐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 반대 세력 절반, 그 반대 세력 전반을 모두 적폐로 규정해서 제거 대상으로 여긴 거죠. 사실 그 결과 다수의 합의가 형성되기보다는 정치적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는 국민의 뜻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비판을 봉쇄하고 반대 세력을 축출 대상으로 여겨서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 헤치며 세기를 개척해 열어가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은 합니다로 압축되는 이 리더십을 어떻게 볼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하림 차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기대를 갖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기존 정당 정치인 그리고 이 행정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군요.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대체적인 인식이 국회는 걸핏하면 쌈박질하는 곳, 정당은 철새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난무하는 곳, 그리고 내각이나 사법부는 굉장히 관료주의적이고 뭐 엘리트 집단 뭐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에 비해 대통령은 훨씬 단순 명료하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보이죠. 그래서 선의의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법 과정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좀 생략하고 정책을 강력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면 시민 다수가 혜택을 볼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기대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 정당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이 이 대통령에게 기대감을 가진다 이런 점은 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기대감을 좀 과도하게 가지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지점 이런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려 지점이 있죠. 네.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서 이 국민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 사실 그런 기대가 과도해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의 근저에는 기득권의 방해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좌절된다, 가로막힌다 이런 인식이 그렇군요. 깔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상정하는 거죠.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관점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굉장히 납작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법 모색은 더욱 요원해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탄핵하는 극한 정치 대결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군요. 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과도한 기대가 있을 경우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이요? 대안까지는 잘 너무 좀 모르겠지만요. 거창한가요? 네네네. 네. 적어도 이제 방향성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린 그런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국민의 복잡한 이해를 혼자 대표하거나 조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제왕이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나 정당이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맞습니다. 네, 제가 뭐 방어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회, 의회를 포기하거나 우회하는 흐름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무능력한 식물국회, 쌈박질하는 동물국회, 이 국회의 거울상이 바로 강력한 권한의 대통령이죠. 아,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이 강력한 권한의 대통령이 사실상 초래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의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네. 무력화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통념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의견이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실 그만큼 뒤집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빨리 뒤집히기가 쉬워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통령이 한번 바뀔 때마다 5년에 한 번씩 나라가 들썩들썩하게 뒤집히는 경우가 네. 많았던 거죠. 게다가 이 권한 남용이라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행사로 민주주의가 후퇴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진영 국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권한 목록을 제가 타이핑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권한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한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최순실 씨라는 사람의 이 태블릿이 이런 측근들의 매신 정치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에 국민들이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나라 아니냐 하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 당시부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자체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지적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1987년 우리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이 임기 말에 뭐 본인이든 가족이든 측근이든 그런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은 경우가 참 부끄럽지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 감방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런 댓글을 보기도 했는데 정말 씁쓸하네요. 네, 이러한 역사가 말하는 것은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큰 좋은 칼이 있으면은 누구나 이 권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 칼, 즉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을 계속 강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왔고 또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휘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에 집권한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개혁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당선된 것으로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대통령제 개혁에 대한 입장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런 것들 모르시고 있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심지어 2012년 대선에서부터 그리고 2017년에 당연히 현 대통령제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내각 책임자 차라리 낫다 이런 말들을 직접 했었는데 네. 그 화면을 보시면은 직접 다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 대통령제에서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권력형 비리가 생긴다. 내각 책임제가 훨씬 더 좋은 제도다. 뭐 대통령제가 잘 되는 곳은 미국밖에 없는데 거기는 그 연방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이 다르다. 이런 것들 다 직접 뭐 저서나 인터뷰에서 소상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사진을 넘어가 보시면은 그래서 취임식에서부터 이렇게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뭐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분산하겠다,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 그리고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이 그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 정당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또 사법부를 확실하게 독립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약속을 했을 때 그 문제의식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랑은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약속이 안 지켜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진영 국장님,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대통령의 권한을 절제하지 못한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많이들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 예시를 들자면은 그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그 발의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거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다 공감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이 직접 발의를 한다거나 뭐 실질적으로 거의 주도를 한 그런 개헌들 사례를 보면은 이승만 정부 때 발췌 개헌이 있고
또 박정희 정부 때 삼성 기원이 있고 아하. 또 빼놓을 수 없는 이거 유신헌법의 사례가 있는데 보다시피 네, 네, 보시다시피 그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헌법을 고치는 셈인 것이고 또 살아있는 권력의 수명을 늘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세계적으로도 기본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면은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직접 헌법을 고쳐서 자기 자신의 그 연임 제한을 철폐한 그런 사례들인데 당연히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하는 그 정도 내용은 아니지만은 개헌이라는 진짜 중대한 사안인 것인데 이걸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합의가 모아져서 그렇게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가 안 한다라고 국회를 비난하면서 대통령 개인 발의로 가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일이 잘 되게끔 하는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개헌안이 부결되었잖아요. 네. 개헌안 부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것도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 연임 개헌을 하려다가 부결된 이후로 이게 그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국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촛불과 이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사실 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 굉장히 드문 일이고 또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사례를 보니까 더욱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의된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있었나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을 약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막 그렇게 모양 좋지 않다라는 걸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화면 보시면은 마치 이 명절 그 인사 같은 그런 포맷으로 국민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건 국민 개헌안이다라고 이렇게 이미 부여를 하고 이렇게 뭐 국민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당시에 그 보도들을 보면은 결국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초래하는 폐해를 하루빨리 최소화해야 되는데 국회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정작 나온 개헌안의 내용이 중요할 텐데 그렇죠. 문제는 여기에 대통령 권한을 견제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명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판을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개표적으로는 아까 제가 보여줬던 표에도 대통령 권한 중에서 인사권 부분이 제가 이렇게 이만큼 길었었는데 핵심적이라고 할 수 네, 있죠. 이 막강한 인사권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을 뭐 서울대 총장부터 굉장히 많이 임명을 하지만은 그래서 핵심은 4대 권력 기관장 즉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정원장의 인사권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실 후보 시절에는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약속을 안 지키셨네요. 그리고 또 대통령 사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중대한 통로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사권일 텐데 이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정부의 예상 증액 동의권 그리고 또 법률안 제출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인 것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있고 이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것을 폐지한다라는 보도도 있었지만은 실제 안에는 결국 유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대체 약간 어떤 것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것인가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고 오히려 포커스가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걸 맞춰지면서 이렇게 막대한 권한이 있는데 이걸 또 한 번 더 연임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논의가 붙으면서 네. 개헌안이 애초에 취지와 더 멀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개헌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네,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국회에서 부결됐는데요. 그런데도 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권한 남용 사례가 더 있다고 합니다. 예. 김진영 국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의 테마를 한번 인사권으로 가져가 보면은 네. 대통령 인사권이 남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져온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그래프는 그 2021년 5월 기준으로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몇 명인지를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세준 건데요. 그 인사청문회 제도라고 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기간까지를 다 합친 것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 강행한 이 31명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1명 저 머릿속에 뭐가 누가 있나 보면은 조국, 추미애, 박범계, 박지원 국정원장,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변창은 전 국토부 장관 등등 유명하신 분들이. 네, 문재인 정부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상당수가 놀랍게도 이런 사례다라는 네. 것이고 또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중요한 고위공직자 후보를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이걸 이렇게 야당 패싱을 하면서 다 패싱해버리면은 이 인사청문회라는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임명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트러블을 빚은 인사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이후에도 논란이 되기가 쉬울 것인데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한 조국 사태나 그 추윤 갈등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 임명 강행에서부터 그 문제의 씨앗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이 야당을 패싱을 했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였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패싱한 것이 인사청문회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21대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행정부의 견제를 하고 또 토론을 통한 갈등의 조정이라는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진영 국장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하림 소장님이 얘기하신 예시지만은 상임위원회를 다 독식해버린 그 문제가 그렇죠.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리가 의회가 아까 뭐 싸움박질, 철새 정치 이런 얘기 나왔었지만은 그래도 의회라는 것이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중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 고등학교 국가에서 다 나오는 주지하는 사실인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여당 독식을 막기 위해서 했었던 그 관례를 깨버리고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 18개 다 차지해버린 것인데 뭐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 발의하고 이런 것도 사실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 처음이었었던 일인데 네. 이런 상임위원 독식 같은 것들도 198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 정말 처음 있는 일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래서 보통 친민주당 논조를 보이는 한겨레 신문조차도 이걸 평가를 했는데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네. 슈퍼 여당 견제 장치가 없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훼손된 원 구성 협상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굉장히 엄중하게 평가를 네.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3인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넘기고 이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권과 여당을 견제할 수 있어서 이걸 야당이 차지하는 게 특히 관례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죠. 공수처법 개정안 즉 그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이렇게 통과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이었지만은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기득권대 저항을 뚫고 가라. 네. 180도로 밀어붙여라. 네. 패스트트랙에도 감행해라 라는 그런 기조를 봤었을 때 이걸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측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입법 독주라는 비판이 상당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 뭔가 개의치 않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강력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쉽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는데요.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권한을 절제하지 않아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했는지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다면 한다는 리더십 이런 스타일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좀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앞날을 그려보려면 과거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이하림 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앞서 김진영 국장님이 격분하시면서 굉장히 열변을 토해주셨어요. 네. 화가 많이 나네요, 저도. 근데 정부 여당이 의회에서 야당을 패싱하는 거. 이게 정말 큰 문제다라는 꼭 지적을 하신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전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경기도지사 시절에 아주 대놓고 그 도의회를 패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감하시네요. 네. 올해고요. 얼마 네. 되지 않았는데 그 올해 8월에 5차 재난지원금 사태 다 기억하실 텐데요. 아, 예, 기억이 납니다. 그죠? 화면을 네, 화면으로 제가 기사를 갖고 왔는데 도의회를 패싱하고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당일에 경기도의 의장이 아, 우린 합의 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놀랍네요. 그렇죠. 네. 심지어 이 경기도 의회는 압도적 다수. 그러니까 어느 네. 정도냐면요. 그 142명 중에 132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충분히 이제 대화가 가능한데도 그러게요. 당시 이재명 지사가 이 재난지원금 문제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각을 세우고 있던 상황이라 무리스럽게 도의회와 논의도 없이 입장을 발표한 거죠. 정말 충격적인 사례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의 일이니까 그렇죠. 그 성남시장 시절에는 뭐 별다른 일이 없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매우 많습니다. 논란이 되는 일들은 많은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도 굉장히 소상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네. 저희가 그 낸 소책자를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민주주의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성남시 무상교복 반대 의원 명단을 본인의 SNS에 공개한 사건입니다. 아, 정말 네. 충격적이네요. 네. 이번에도 그 SNS 글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캡처를 해왔습니다. 2017년 성남시의회가 무상교복 사업비 예산안을 부결시켰어요. 네. 이게 무기명 투표였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그 전 시장이 SNS에 반대한 의원을 추측을 해서 아 추측이었군요. 네, 추측을 해서 해당 의원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습니다. 네. 사실상 좌표를 찍은 거죠. 날치기도 패싱도 어렵다면 정치적 보복을 서슴지 않겠다는 그런 엄포로 보입니다. 아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약화된 의회와 비대해진 청와대를 만난다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하여 핵심 4인방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윗선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못하면서 검찰에게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은 실정인데요. 검찰개혁이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었음에도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지금부터는 검찰개혁의 문제가 무엇인지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지성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대표적인 정책으로 합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표와 화살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본래 검찰만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의 부위로 쪼개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도록 검경 양측의 수사권을 나눠주는 식으로 조정을 하고 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정권으로부터 분리해서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 그리고 기소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죠.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 여론도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이 검찰의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일반적으로 검찰을 비난할 때는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눈감아주고 집권 세력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칼로 움직인다는 비난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권력기관의 개혁 방향은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서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텐데요. 대통령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이 종속되어 있다면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은 그런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의 개입을 강화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경찰을 강화하고 공수처를 설치했는데요. 네. 이 두 기관은 사실 검찰보다 수월하게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에요. 따라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검찰과 달리 직무 독립성이 인정되지도 않고 신분이 보장되지도 않기 때문에 중립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죠. 네.
공수처도 집권 세력의 상설 사정기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면 공수처장, 차장, 검사들의 임명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외형상으로는 독립기관이지만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는 것이죠.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런 논의, 공수처 법안에 논의할 당시부터 이런 우려와 지적이 이미 있었어요. 자료 화면을 봐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임명 거부권, 비토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 중에 이상민 의원이라거나 백혜련 의원 같은 사람들이 비토권을 통해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관련된 언급을 아까 김진영 국장님께서 해주셨지만 정작 처장 임명 과정에서 난항을 겪자마자 공수처장의 임명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단독 개정했습니다.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다라면서 경향신문에서도 공수처의 명분을 퇴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죠. 구체적으로 자료화면을 한 번 더 보시면요. 공수처의 구성표를 보시면 추천위 의결 정족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야당 몫의 2인을 뺀 5명의 찬성으로도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저렇게 바꾼 거였군요. 네, 그래서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인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공수처로 분할을 했지만 대통령이 더욱 쉽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제 힘을 더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검찰에 대해서는 불신이 생길 만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죠. 다양한 온 로비 사건이라거나. 그러네요. 근데 현 시점에서 문제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이후에도 신뢰가 없다는 것일 텐데요. 문재인 정부 시기만 국한해서 본다면 검찰이 집권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우려가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사법방해를 자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을 하자마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조국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좌천을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이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사지휘권 발동과 징계 청구라는 통제를 시도했었어요. 관련해서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법부의 수사 소추 권한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단 한 차례만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추 장관은 세 차례나 발동을 했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법조계의 우려가 굉장히 많았던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는지 올해 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네, 기억이 납니다.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하겠다라고 시도를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치 말살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사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권 눈치 보지 않으면서 수사하려던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종국에는 검찰총장까지 내몰았으니 이 검찰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의 일부를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법의 의미를 따져보면요. 법 위반을 해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범죄에 대한 수사 역시 사법의 영역에 있겠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 역시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따라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행정부 소속인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검찰보다 대통령 개입이 수월하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의 일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당연히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요.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이 자체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이 검찰의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땅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하림 차장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허점을 보인 것이죠?
네. 단군 일의 최대 비리 이 대장동 사건으로 전국이 정말 들썩이고 있죠. 그렇죠. 현재 대장동 개발 사건의 주요 인물 4인방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가 모두 기소가 된 상황이죠. 네. 당시 라이브 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KBS 뉴스 11월 22일자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모두 성남시에 있었거든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뭐 보고, 결재 이런 관여 정황은 전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래서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도 이미 예고가 되었는데요.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성남시청은 누락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 압수수색 뉴스 보도가 이번에도 화면으로 좀 보시죠. 네. YTN 9월 29일자 뉴스입니다. 이렇게 비판이 이어지자 뒤늦게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지만 정작 시장실은 또 제외를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쯤 되면 뭐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또다시 이렇게 비난이 일자 수사를 착수한 지 22일 만에서야 비로소 이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22일 만에요. 너무나 늦었죠. 네. 네. 수사의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그런 의혹, 그리고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 이런 수사 초기부터 계속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 역시도 여전히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라서 검찰이 눈치를 살피는 거 아니냐,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여당 대선 후보라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기 수사기관들을 대통령이 장악할 수 있도록 개편해 두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언론 환경이 너무 나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지난 11월 12일 부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 모른다라는 소문으로 도배가 된다. 상대방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간다. 한마디로 언론이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야당 후보에게는 관대하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음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대단히 우려스러운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언론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의 문제와 이재명 후보의 언론관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허지성 국장님, 우선 언론중재법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검찰개혁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개혁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열람차단 청구권, 언론의 고의중과 실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에서는 가짜뉴스나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손해배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이다라는 비판 여론이 아주 상당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 실을 추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쟁점이 되던 지난 9월에는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면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언론 매체가 허위 정보를 보도하면 고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라면서 징벌적 배상이 불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 또 문제점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허위 조작 보도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무엇보다 허위 조작 보도냐라는 판단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언론의 자기 검열을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해 주신 그 허위 조작 보도의 기준이 모호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바로 돼요. 그런데 권력의 자의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실제로 통과된 안은 아니지만 제출된 개정안 중에 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위쪽의 표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제출했던 안입니다. 현재는 독립민간기구인 언론중재위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정부기관, 인 언론위원회로 변경하겠다라는 안이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정부 내에 언론규제기관을 신설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말 문제가 상당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니까 이것을 시정하겠다. 이런 것은 좀 타당한 문제의식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는 효과 없을까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 면이 있긴 한데요. 민주당이 뭐 가짜뉴스에 대해서 사회 혼란을 뭐 가중하는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언론중재법을 통해 가짜뉴스를 막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가짜뉴스의 주된 유통 통로는 유튜브나 SNS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은 신문 방송과 포털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가짜뉴스를 처벌할 거냐 말 거냐에도 물론 쟁점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애초에 처벌할 수가 없는 법이다. 오히려 신문이나 방송 같은 기존 매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기자협회나 뭐 언론개혁시민연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뭐 UN 인권 전문가 외신기자협회 뭐 이런 데에서 우려와 지적이 상당했었던 것이군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했었고 또 논란이 엄청 크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강행하려고 하느냐? 조심스럽긴 하지만 단서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공했다고 보입니다. 당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그것을 받아쓰기 하던 언론의 횡포, 여기에 속절없이 당하셔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죽음을 언급한 것이죠. 그랬군요. 이 인식을 좀 보면요. 악의를 가진 언론이 무고한 청와대나 여당 인사를 음해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피의식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네, 그런 것이 좀 확인이 되고요.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이 사실 이렇게 원내대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청와대나 여당 인사들도 보여줬던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국 사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다라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언론이 해달라라는 식으로 당부하기도 했죠. 더욱 노골적으로는 유시민이나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조국 일가에 대한 보도 대부분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간에 대한 혐의는 이 재판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죠. 그런 만큼 이 정부 여당의 언론에 대한 이 인식 자체가 사실관계를 좀 떠나서 주관적 피의식으로 좀 뭉쳐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언론의 어떤 비판을 진영에 대한 공격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사실 권력을 많이 가진 집단일수록 이 비판에 좀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이하림 처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네, 기사를 좀 띄워주시죠. 이재명 후보는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공감을 하면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팩트를 고의적,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 손해배상 5배로는 약하다. 5배에도 약하다. 네, 고의적, 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사실 이재명 후보는 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을 하는 동안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 소송을 상당히 많이 한 그렇게 진행한 공격적으로 그런 전력들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언론중재법이 없을 때도 이렇게 한다면 법이 했습니다. 없어도? 네. 게다가 시의원. 시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시의원 그리고 심지어 일반 시민들, 더 나아가 본인을 비판하는 민주당 성향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제기해왔습니다. 네티즌까지요? 네.
앞서 얘기됐던 것처럼 그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제도를 비판한 그 연구원에 대해서는 적폐라면서 조사 문책을 주장하기도 했죠. 이렇게 언론의 차단, 본인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용납 못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랬군요. 한번 그러면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인 비판이나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 법적 대응을 하거나 공격을 했는데요. 언론중재법이 통과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손에 쥐게 된다면 얼마나 더 과격해질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은 그 태동에서부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87년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고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상하리만큼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사실 그 민주노총이 관심을 쏟아야 되는 사안이 적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뭐 검찰개혁이니 뭐 비례위성정당이니 하는 데까지 신경 쓰기 좀 어려워가지고 사회적 역할에 나서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 하면은 굉장히 피곤하죠.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은 이게 2019년 사진인데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내용의 집회가 이 광화문하고 서초동에서 이렇게 열렸을 때 사진이에요. 네. 무슨 나라가 반쪽이 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막 뉴스가 매일 막 봄물처럼 쏟아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공방을 수십 번 이어가고 이러니까는 진짜 따라하기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뭐 노조가 관심을 이거 안 가지면 되냐? 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난리인데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들을 신경 쓰기 어려운 것은 지금의 민주노총이 이런 사회적 사안 같은 것들을 먼저 검토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뭐 토론과 교육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공백으로 남겨진 게 아닐까 싶고요. 사실 뭐 민주노총이 원래 뭐 노동 문제만 하고 뭐 1년 내내 교섭만 하는 조직입니까? 라면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한반도 평화라든지 뭐 여성인권이나 이제 기후위기 같은 그 문제들까지 이제 굉장히 발언을 활발하게 하고 또 사회단체들과 연대체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역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문재인 정부 시기 유독 사회적 역할을 민주노총이 방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신데요.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셔서 뭐 이해를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런 아까 봤던 조국 논란이나 추윤 갈등이나 뭐 대장동 특혜 논란 이런 것들을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상하게 민주노총 진짜 조용해요. 조용하다라는 건 제가 그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 뭐 입장 성명 이런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조국 그 사태 때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 논란이었을 때나 이럴 때에 그 관련 글이 정말 일체 없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개혁을 굉장히 민주노총 옛날부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일 그 검찰개혁 이슈가 된 2019년, 2020년에는 그거에 대한 글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박근혜 촛불 시기를 생각해보면은 이 역시 민주노총 게시판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때 굉장히 국면 국면마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잘 개입을 하고 발 빠르게 입장을 내면서 또 조합원들 당이 조직을 하는 거죠 그걸로.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또 감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노총이 일종의 취사선택을 하고 있다.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가장 단적인 예가 이제 오늘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온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선택. 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성명을 냈으면 당연하게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들어갔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취사 선택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대장동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부간에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민주노총 기자회견문에는 그 이재명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를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반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뭐 사진에서도 이렇게 곽상도 이렇게 나온 것처럼 수차례 언급을 하면서 글 마지막에 원래 우리 요구안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곽상도는 이원 사퇴하라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당연히 각상도 의원은 각상도 의원대로 잘못을 한 것이지만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이렇게 길에 진단인 시민분들 중에서 누가 이런 붕어 없는 붕어빵, 맞으면 이재명 없는 대장동 기자회견을 납득할 수 있겠냐 싶어요. 근데 추석 때 제가 그 집에 가서 이 밥상머리 앉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이재명과 대장동 어떻게 보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최순실 게이트 때에는 그거를 막 비판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박근혜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민주노총 그때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명을 했었는데 지금 박근혜 없는 최순실 게이트, 이재명 없는 대장동 기자회견 이런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이 문재인 정권 시기에 이런 주요 논란에 대한 논평이나 비판을 삼가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감히 저의 추측이지만은 최근 몇 년간 민주노총 활동 방향 자체가 이런 하나의 그 기조가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노총이나 그 민주운동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요구들을 사실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를 두면서 이걸 더 충실하게 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쪽이었던 것과 이제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노총의 입장을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뜻을 배반하지 말라. 왜 더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하냐라는 네. 식의 그 표현이 굉장히 꾸준히 등장을 하는데 그렇죠. 네,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했는데요. 그러셨군요. 그 시절에는 완전히 세상을 뒤엎을 것 같았는데 청와대를 접수할 것 같았는데 그때와 완전히 다른 어조로 네. 지금 민주노총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요구의 그 스탠스는 그래도 믿고 있으니 제대로 해라라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중운동의 요구를 상당 부분 이렇게 수용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요구들을 수용을 했는지 예시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2017년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연대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고 네. 또 여기서 민주노총이 당연히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인데 그렇죠. 이 비상국민행동에서 그 2017 촛불 권리선언과 100대 촛불 개혁과제라는 보고서를 내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이 표지도 떠 있고 하고 하실 텐데 여기 보면은 이 100대 과제 중에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것들과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또 오늘의 테마가 민주주의니까 예. 오늘 얘기 많이 나온 이야기들에서 결부지어서 얘기 말씀드리면은 이 공수처 설치랑 그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한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문재인 정권과 이 촛불 개혁과제가 겹쳤던 아, 부분인데 그랬군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것들을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죠. 네. 고지고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방금 짚어주셨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보고서의 본문을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요.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찰은 검찰보다 더욱 청와대 등 정치 권력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주의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경찰에게 전면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일단 있고요. 또한 검찰 개혁 항목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을 통제할 권한을 맡기는 것은 매우 취약한 제도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군요. 또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걸 분명히 강조를 하였는데 공수처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공수처장의 임명은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추천위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 정말.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네, 너무 옳은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때나 공수처장에 대해서 그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할 때에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정작 거의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약간 좀 충격적인데요. 이제 말씀해주신 거를 약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촛불 보고서의 요구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 경찰 통제 방안 없이 이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이나 이 그 발동을 하셨던 수사지휘권 역시도 상당히 이게 그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해줬었고 공수처장 임명에서도 이 사실 이제 그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게 되면 큰일이 난다라고 이제 사실상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이제 침묵으로 읽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을 이 민중운동이 좀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한 이런 비판에 대해서 민주청 활동가 분들이 굉장히 약간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민주청 정부 비판 성명 이런 거 되게 많이 냈고 얼마 전에 총파업도 했고 그렇죠. 수시로 뭐 기자회견에 집회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 민주청 조합원과 관련된 사안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평화나 뭐 기후위기나 이런 이슈들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저도 압니다. 근데 아는데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안 지금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까지 시간을 할애해서 할 정도로 중요한 이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들을 비껴가면서 정말로 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투쟁 잘하고 있다 혹은 우리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민주당을 뛰어넘은 대안 세력이다 라고 자임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운동이 이러한 사안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정말 직면하고 정면으로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민주당과 구별되는 진보적 노동자 운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아까 대정동과 이재명에 대해서 물어본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합리적인 비판 세력으로서 표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노총이 합리적 비판 세력으로서 표상을 획득하려면 민주당의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재명식의 거침없는 리더십이 과연 지도자의 덕목일지 살펴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주의가 후퇴했는데 이재명의 리더십은 그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주장과 근거가 궁금하시다면 사회진보연대가 발간한 소책자와 입장글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세 번째 시간으로 이재명의 외교정책이 위험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